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공치는 날, 공치는 날 있기 마련이죠. 아무것도 못 잡는 날, 헛수고한 날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어부의 공치는 날에 어부가 아닌 사람이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누가 말은 못해. 그렇죠. 말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노를 저어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부의 경험을 뛰어넘어야죠. 저 사람이 듣는 사람의 선입견을 뛰어넘어야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선입견과 판단을 깨트려야 되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느냐고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성경이니까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진실은 배신당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조금 진실하다면 그렇죠. 그런데 두 배 진실하다면요. 그러면 융통성이 없다고 말하죠. 누구하고 차를 이렇게 얻어 타고 가고 있는데 사람도 없는데 천천히 가니까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아 여기 30km 전이거든요. 사람도 없는데요. 30km 전이거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융통성이었구나 이 사람. 거짓식하구나. 근데 세 배 정도 진실하다면요. 아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뭐 속도대로 갈 거야.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말해도 소용없어. 저 사람은 속도대로 갈 거야. 아 그리고 약속 기간을 지역해도 저 사람은 온타임이야. 지킬 거야. 왜냐하면 세 배나 진실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겠구나. 근데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겠구나 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배 정도 진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배 정도 진실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10배 진실한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만 해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배 진실하다면, 저 사람의 말이 20배 진실하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았어. 저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사실 더 나았어. 근데 20배나 진실한 사람, 그건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함이 있어서 그를 보자마자, 그의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변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인생의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는 거죠. 말씀이 아무리 진실하면 뭐하냐는 거죠. 세상은 불의하고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불의한 조건인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이야기가 좋은 결말, 해피엔딩을 만드는데 저절로 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 답은 역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신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자신이 보증이 되심으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좋은 완결된 스토리.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특히나 헌신한다는 것은 귀찮고 피곤하고 돈이 들고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고 헌신하면 바보처럼 여기고 멸시하기까지 하는 거죠. 섬겨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내가 바보니까 섬기는 줄 알아. 그러나 10배, 20배 헌신하는 사람을 만난다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를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바뀌어 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결말, 완결된 스토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에 실패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이야기의 시작이라.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밀알이 땅에 묻히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전기밥솥에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쌀이 그대로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김치찌개 다 끓었는데 쌀이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뭐였나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 버튼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시간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진실성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힘있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을 견디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말한 대로 되고 구한 대로 받고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서 구하니 받았고 받은 줄로 믿으니 그렇게 기도하니 이루어졌고 뿌리니 거두었고 두드리니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가 너무나 진실하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떡보다 말씀이 우선인 줄, 나의 아픔보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더 아름다운 줄 그렇게 믿고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누르는 이만이 밥이 되었다는 멘트를 들을 것입니다. 뿌린 자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이만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르는 자만이 세상의 개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버튼,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버튼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은 시작 버튼을 누르는 사람의 몫입니다.